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한 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기준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50억 원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여야 합의가 있었던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결정했다며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배도발,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연말 개인 매도 물량도 상당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